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지 한일 시민 도보 행진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원용 교수님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이고. 화면상으로는 얼굴이 상당히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1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며칠째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 나흘째입니다. 나흘. 지금 어디십니까? 예. 4일째. 4일째인데 지금 예. 지금 화면 영상 통화라는 곳이 위치가 어딘가요? 수원 아 위치가 예. 그 수원 영통을 벗어나서 예. 예, 그 화성 동탄 소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몇 분이 같이 하신 겁니까? 혼자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오늘 아침에 네 사람이 걸었는데. 네. 네 사람이 걸었는데 지금 현재 혼자 있습니다. 아이고 힘드시지 않으세요? 예. 예, 방금까지 네 사람이 같이 걷다가 네. 방송하는 과정에서 자 이분들 시간 약속 시간 있어서 돌아가시고 네. 제가 지금 방송을 대기한다고 잠시 정지해 있습니다. 아. 또 오후에 또 저기 한 네 분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그분들은 회원분들인가요? 아니면 뜻을 같이 하신 분들 같은데? 아 뜻을 다 같이 하시는 분 일반 시민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반 지역에 그 지역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 예. 이걸 알려가지고 우리 같이 구감들로 함께 걸을 분 나오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걷고 하시는 분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나흘째인데 그 예. 걸으시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시고 또 얘기도 하시면서 예. 가시겠네요. 그렇죠. 어 지금 제 만나서 네. 메시지를 제가 받아줬습니다. 아 그래요? 메시지를 아.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모두 모아서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 그 메시지를 받아서 시민들의 요구를 네. 아. 예. 지금까지 메시지를 적으신 분을 예를 들자면은 네. 원불교의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선종 교무님. 아, 예.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 중 있는 강민정 의원님. 아 그래요? 네. 예. 그다음에 강민정 의원님 함께 걸었어요. 잠시라도 함께 걷고 난 다음에 작성하셨고 네. 그다음에 또 어제는 광노현 전 교육감님도 이제 쓰시고 메시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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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대학교 명예퇴직 명예교수님 그리고 세 분이 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또 쓰시고 네.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목이 이게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지 한일 시민 도보 행진이죠? 네. 예. 자 이것을 기획하고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교수님? 예. 지금 이 그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전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책을 펼치든지 간에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네. 이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대안 장단점이 무엇이고 네. 하는 것을 국민한테 밝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일본 정부는 그런 절차는 생략하고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 네.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윽박지르듯이 네. 강요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온 거죠. 네. 근데 바다라는 것이 일본 그 말씀이면은 뭐 국내 문제라도 볼 수 있는데 네.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촌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도보 행진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일본 어디 도쿄까지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네. 일본 도쿄까지 가시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네, 도쿄까지 갑니다. 그럼 며칠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30km 됩니다. 걷는 네. 거리가. 네. 그걸 한 달 정도 걷고. 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서. 네. 시모노세키까지 가서. 네. 시모노세키에서 도쿄까지 한 1100km 정도입니다. 거의 더 멀군요. 그래서 토탈 1600km를 걸 예정입니다. 도착하는 날짜가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난 그날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두 달 반 내지 석 달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그때 그 전부 86일이 됩니다. 86일. 그 전에 투기하지 말아야 할 텐데 일본에서 말이죠. 그 전에 방류해버리면 참 안 되는데 말이죠.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론이 상당히 환기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에서 같이 합류하신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제가 걷기 시작하자마자 일본에 있는 저희 그 탈원전 원전 네. 문제에 다루던 공지들이 네. 제가 쓴 일지를 지금 번역을 바로 하고 있어요. 제가 바로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번역을 해서 예. 일본에 있는 시민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한국에서도 지금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해안가에 있는 쪽 동남 해안권 쪽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겠다고 예, 지금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 어민들이 네. 많이 참여하시겠네요. 네 어민들도 한번 가겠지만은 네. 일반 주민들 특히 오늘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쓴 메시지를 보면은 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거는 필히 막아야 된다. 그렇지. 이게 지금 해류 방류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은 네. 일본 전 바닷물의 농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네. 아무리 물속에서 버린들 네. 방사능 오염수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멀티팩터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내부 피폭이 된다는 거예요. 예. 외부 피폭이 아니고 몸 안에 들어가서 방사능이 돌아다니면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끔찍한 이런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네. 의학자 가운데서는 내부 피폭이 외부 피폭보다 100만 배 정도 위험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외부 피폭이 위험한 거거든요. 네. 바로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네. 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예를 들면 그래서 외부 피폭을 당하는 그거보다도 네. 우리가 그 방사능 오염수를 그 총량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걸 마시면서 네. 마시면 우리 내부에서 피폭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축적이 네. 되고 그건 계속 인간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배출이 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게 이제 어떤 원리로 그랬냐면 일단 네. 버리게 되면 물을 묽게 타서 버리든 안 묽게 안 타서 버리든 간에 식물성 네. 플랑크톤의 체내에 축적이 되거든요. 아. 그것이 학자들은 평균적으로 20만 배라고 그래요. 축적되는 양이 물의 농도보다도. 네. 그러니까 그 핵종에 따라서 10만 배, 네. 내지 100만 배 정도는 그 저기 축적이 된대요. 네. 축적이 되면 그게 식물성 플랑크톤이 1차 먹이사슬의 가장 기초적인 자원이거든요. 아. 그거는 그다음에 그걸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그다음에 멸치라든가 조그만 어종에 들어갔다가 큰 어종으로 점점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일본 앞바다에서 먹던 우럭 같은 거는 해류 조정이 아니에요. 우럭 같은 건 해류 조정이 아니니까 우리 앞바다로 올 일이 별로 없지만은 네. 방어라든가 대구라든가 명태라든가 이런 해류 조정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일본 앞바다를 갔다 와요. 네. 일본 태평양 쪽으로 갈지라도 물고기들은 갔다 오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플랑크톤을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절단 나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 인간이 또 한반도에 있는 국민들이 먹게 되고 먹게 된다는 게 그럼 그 안에 우리 몸에 축적이 양에 상관없이 그죠? 예. 그 내부에 축적이 되면서 아무리 실패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 그런데 말이죠 뭐, 그 네. 언론 그 걸으시면서 워낙 힘드시니까 언론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젠가요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이 교수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한 부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의 뭐 세미나인가 어디서 와서 놀아 먹으라고 하면 저는 먹을 수 있다. 중요한 대목이 요건데요. 이 사람 논지가 우리가 1리터에 1베크럴의 삼중수소를 민물에서 장기간 섭취해 왔다. 이 사람 주장입니다.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줄 영향은 100만 분의 1 베크렐이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영향을 받겠냐? 80년 살든 100년 살든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공은 이제 국토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하기보다는 그 이제 의학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보건학 하시는 분들, 해양 생물학 하시는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면은 네.
이건 먹이 사슬에 의해 가지고 의종의 의적의 축적이 되기 때문에 물 농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100% 100%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네. 원자력 교수들은 배우는 커리큘럼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배우는 커리큘럼이 네. 안전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아. 지금 사이스트라든가 서울대학교라든가 한양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에 커리큘럼에 안전을 가르치는 교수도 없어요. 아. 핵심적인 게 문제가 거기 있는데 지금은 원자력공학과의 교수라고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네. 안전에 대한 것을 연구한 것도 없고 논문 써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거. 아. 바닷물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해양생물학자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양생물학자가 이야기해도 또 보건학자가 이야기해야 되고 네. 의학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원자력을 진행하는 원자력 공학자가 이야기를 합니까? 매스컴에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AEA라는 국제원자력기구는 네. 원자력 발전, 원전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네. 그래서 나는 사고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대변기관입니다. 네. 왜 그 대변기관한테 분석 의뢰를 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 왜 듣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계기죠. 지금 매스컴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예. 그 뭐 일일 브리핑인가 뭐 한다 그러는데 아, 그 정부에서요 관련 부처에서 예. 거기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은 뭐 일본에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 근거가 그 사람들은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자, 본질적인 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예. 네 목소리 잘 안 들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대안에 네. 가장 이 대안을 여러 가지를 놓고 가장 최상의 정책을 택해야 되거든요. 네. 4대강 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은 네. 하천을 변비하는 방식 가운데서 네. 이런저런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운하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4대강 정비도 운하 방식으로 한 거거든요. 네. 만들고 댐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서 세워서 하는 그런 방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까지 하천 정비하는 방법이 없었던 방법이야. 네. 아주 대통령이 만에 이상한 기법으로 해가지고 해놓고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냐 선전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일본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기간 보관하면은 반감기가 12.3년이기 때문에 123년 10번을 10번이 반감되도록 내버려두면 1000분의 1까지 정확하게 1051분의 1까지 방사능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보관하면 보관하면 돈도 별로 안 듭니다. 그렇지 말이에요. 보관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고 4년 전에 원전 일본의 원전 전문가가 와가지고 증언을 했어요. 네. 그것이 별로 안 든다. 돈이 든다면 용집인데 용집이라는 것은 후쿠시마 주변에 못 쓴 땅이 많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가능해가지고 할 수 있다. 네. 심지어 원전의 공학과의 서균열 교수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원전 오염수를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핵종에 따라서 반감시키는 기술이 계속 나와가지고 맞아요. 뛰어난 MIT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핵종에 따라서 반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줄이는데 훨씬 빨리 줄일 수 있다. 예. 보관만 하고 있으면 문제 얘기를 길이 보인다. 그런데 이번 네. 정부는 뭐냐? 버려도 문제가 없다. 이랬으니 버려도 문제가 있는지 주요가 어떻게 합니까? 특히 알프스라고 하는 핵종 제거 장치 가지고 다 한다 그랬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게 입증이 됐어요. 네. 4년 전에 과학자 와가지고 증언했습니다. 다 처리 뭐 한다고. 처리 뭐 하면 버리지 말아야지. 왜 버립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돈, 자본, 권력, 세력이 자기네들이 입맛대로 하기 위해서 국민들, 지구촌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우리가 네. 이거 지구촌 주민들이 제대로 본때로 보여야 됩니다. 네. 아...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논리 접근이 그런 엉터리 같은 전문가들이 엉터리 같은 논리로 엉터리 같이 이야기하는 게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소리는 그걸 강하게 다른 논리로 정확하게 치고 나가야 돼요. 본질적인 것을 치고 나가야 돼요. 예. 예? 그걸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그 지금 어제 일일 브리핑을 정부에서 이제 뜨거워해왔고 하고 있는데 그 기자가 한 사람이 한국 정부를 일본 대변인이라 그러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드리는 거예요. 응? 대변인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하수인이 하수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윤석열은 하루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내려오면은 이 문제가 네. 깨끗하게 해결될 텐데요. 그죠?
예.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더 그 네. 지금 그 지금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점에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이 핵폐기 예? 지금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일본에 때문에 아, 네. 그래요. 예, 예. 지금 저쪽에 뭐 지금 엉터리 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주장하는 논지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이 반박할 만한 내용 혹시 얘기 못 하신 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원자력 공학과 교수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논문으로 발표하고 검증된 이야기를 했을 때 매스컴에서 달아야지. 네. 그런 거 없이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원전 안전 전문가가 아니고 원전 건설하고 전기 생산하는 데만 전문가지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바로치게 네. 그 사람들 쓴 논문이 뭐냐 안전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썼냐 그거 쓴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야지 왜 네. 그걸 아무도 안 인터뷰를 합니까? 그 언론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얘기 좀 할까요? 네. 교수님 잘 들리세요? 조선일보. 네, 네, 아직 말씀하시죠. 예, 지난 또 4월 달에는 조선일보 처벌 서해안권 도보 행진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때 했습니다. 네,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조선일보는, 예, 뭐, 차소리시가 좀, 요, 이동해서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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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선동을 하고, 네. 그, 저기, 일제를 찬양하고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 신문이에요. 예. 1933년도에 방응모가 인수한 이래 일본의 앞잡이를 자청해서 했습니다. 그냥 친일한 게 아니고 네. 부역한 자진해서 부역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마치겠다고 충성을 맹세한 신문이에요. 그 신문이 지금도 온전 오염수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제 강점기 때 됐던 그 버릇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신문이 지금 처벌도 안 받고 있던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 프랑스 독일을 보면은 나치 부역했던 80년 전 범죄를 지금도 색출해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민족 반역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네. 민족 반역 공소 그럴 땐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입법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네. 조선일보는 처벌하면 돼요. 지금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 국회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조선일보 처벌 필요하고 네. 처벌해야 되고 처벌하는 방법도 명확하게 나 있다. 신문법, 정부광고법, 친일재산환수법 이런 법들의 일부 조항만 고쳐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요. 네.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선물을 받아서 예. 당신이 처벌하는데 찬성하냐 안 하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가지고 예. 내년 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쟁진한 거예요. 목포가 네. 쟁진했습니다. 자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편안하게 하시죠. 아, 윤석열 정권 네?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하루 빨리 내려오는 게 정답입니다. 안 내려오잖아요 교수님. 자진해서 하야 돼요. 자진해서. 네. 자진해서 하야하고 국회의원들은 왜 탄핵을 안 시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검찰한테 겁을 많이 먹었나 뭐 짝짐이 많나 왜 탄핵을 안 시키고 이상해. 아니 100번 지금 탄핵하고 당하고 남을 뜰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나중에 내년 봄 총선 다 심판받을 거예요 탄핵 안 하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예. 지금 나흘째인데 많이 알려져서요. 우리 교수님의 도보 행진에 아, 우리 그런 거 많이 알려졌어요. 아니 앞으로도 예, 예. 그래서 좀 많은 주민들과 또 어민들과 공감하는 분들이 이 도보 행진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민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어민들도 물론 어민들은 다 자기 문제니까 심각하지만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야 되고 특히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있잖아요. 네. 심각하게 나서야 됩니다. 내부 피폭이 일어나면 어른들은요 견디는 힘이 강한데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지금 이거 문제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원자력 공학과 교수들 이야기나 듣고 다니는 매스컴은 우리가 비판받아야 돼요. 네. 조정동 특히 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원자력공학 교수가 아니고 지금은 HWO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들 초빙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야지 왜 네. 엉뚱한 사람들 이야기 듣습니까? 자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예, 그래요. 예. 네, 예. 잘 얘기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연락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원영 교수님. 네.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원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되는 대로 다시 또 연결을 해서 이원영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